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TV입니다. 네. 자, 오늘 농민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죠?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네. 농민수당. 네. 농민들에게. 네. 기본소득을. 아닙니까? 보장해주는 거. 보장해주는 거 맞습니까? 보장해주고자 네, 노력하는 하고자. 겁니다. 그런데 왜 네. 이런 걸 왜 도입하죠? 농민수당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네. 여기 보면은 네. 갈수록 네. 악화되는 네. 도시와 농촌의 네. 양극화를 해소하고 네. 지방 네. 소멸을 늦추기 위해서 네. 지방 정부의 시도입니다. 그죠? 아. 이걸로 이제 도시보다 네. 농촌이 네. 못 산다는 소리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네. 준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네. 잘 사, 이제 조금 있으면 지방 도시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자 네. 여러 다각도로 지방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네. 증거네요. 그 이게 이제 농민수당이 네. 작년에 네. 2019년에 네. 전라남도 네. 그죠? 네. 해남군하고 네. 경상북도 네. 동아군에서 먼저 시행을 했어요. 벌써 두 군데선 시행했습니까? 네, 시행하고 이제 올해 2020년대에 네. 이제 전국으로 네. 확대가 됩니다. 그죠?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전국 농가가 네. 네. 전국 농가 보면은 네. 102만 1000 농가예요. 아, 우리 농사를 네. 짓는 네. 농가가 네. 전국이 102만 1000 농가 중에서 네. 올해 이제 농민 수당이나 네. 농민 기본 소득을 네. 받는 곳은 네. 전국에 올해 네. 예를 만약 그러면은 59만 농가가 이렇게 받습니다.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백분율을 따져보니까 네. 57.7%로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게 이제 시행 안 하는 지자체도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다 되겠죠? 네. 우리는 네. 안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명칭이 여기 농민수당도 두 개지 종류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농민수당이라는 게 있고, 네. 여기 보시면 농민수당이라는 게 있고, 농민 기본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아, 또 이게 네, 두 종류로 나눠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농민 수당은 네. 여기 한번 읽어 보면은 네. 농민 수당은 네. 개별 농민이 아니라 네. 농가에 네. 매달 일정액씩 지급되는 수당이며 수당입니다. 그죠? 농민 수당은 네, 농가에 주는 거고 한 집당. 그렇죠. 네. 농민 기본 소득은 농가가 아니라 개별 농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농민수당보다 보편성을 띈다. 그러면 우리 집 같은 경우 만약에 농민수당을 준다. 네. 그러면 우리는 한 가구에 한 번 받는 거고 네. 만약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된다. 네. 그러면 농민에게 주는 거죠. 농민에게 주는 거니까 부부가 네. 농사를 지을 경우 양쪽에 네. 양쪽에 그렇죠. 다 나온다 이 남편과 말입니다. 아내에게 준다는 남편과 겁니다. 남편도 받고 네. 아내도 받고. 이게 요게 이제 농민 기본 소득으로 대표로 주는 게 경기도예요. 경기도. 이렇게 되면 네. 지자체마다 농민 수당을 주는 지자체하고 농민 기본 소득을 주는 지자체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그렇죠. 농민 기본 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좋겠습니다. 뭐. 좋지, 부부 둘이 봤는데, 양쪽에서 봤는데. 아무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네, 보면은 네. 표가 있는데, 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자. 하면 됩니까? 아, 이게, 우리가 네. 지금, 예정 현황입니다. 네, 2020년도. 그렇죠. 네. 2020년도. 네. 여기 표가 위에 보면 있죠, 그죠? 2020년도 네. 전국 농민수당과 네. 농민기본소득 지급 예정 현황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시면 농민기본소득은 이제 농민에게 주는 거, 예, 농민에게 주는 네.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네. 지자체 경기도입니다, 그죠? 네. 경기도의 명칭이 여기 농민기본소득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 명당 네. 농민 한 명당 그렇죠? 여기 지급액 있습니다, 그죠? 네. 농민 한 명당 네. 월 5만 원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년으로 치면 그렇죠. 60만 원 됩니다. 그죠? 한 명에게. 네. 요 이제 요 대상은 네. 농민 9만 1천 명 정도가 네네네네네. 되고요. 네네네. 요게 어떻게 되냐 하면 시행은 어떻게 하냐 하면 2020년 네. 하반기에 네, 하반기에 경기도 내에 네.
참여 희망을 하는 6개 시군을 우선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전체를 다 시행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6개 예, 시군에 우선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점점 확대해가지죠. 그죠? 그러면 네. 6개에 들어간 지역은 우선적으로 먼저 받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6개에 포함 안 된 지역은 내년이라도 받는 건가? 이게 확대하면서 하니까 그래 되겠죠. 그때 지자체 일단 먼저 네, 받으시는 네. 분은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지자체 중에 충청남도. 네. 충청남도는 농어민수당. 네. 이건 이제 농가당 주는 겁니다. 그죠? 농가당. 예, 농가당 월 5만원. 5만 네. 그죠? 여기 네. 2020년 시행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시행되고. 충청북도는. 네. 충청북도는 농가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줍니까? 네. 아니, 근데 이게 발의 중입니다. 이거는 아. 이제 충청북도는, 충청남도는 이제 하는 거고. 네. 충청북도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주민들이 발의를 했으니까 네.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죠? 어떻게 될지. 아, 이거 발의 중인 거는 저 다른 현관편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전라북도. 네. 전라북도도, 그죠? 네. 이것도 농민공익수당. 네. 이렇게 이제 명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농가당 연간 60만원. 이것도 2020년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그죠? 이렇게 시행이 한 데는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전라남도도. 네. 여기도 이제 농어민 수당. 네. 이렇게 해가고 농가당 월 5만원. 네. 줍니다. 그죠? 이것도 네. 시행입니다. 그죠? 시행. 2020년. 축하드립니다. 네.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는 이제 다른 걸 해볼게요. 강원도. 네네. 네. 네. 강원도. 강원도 요 노란 펜 할게요. 네, 강원도는 요는 농민수당이고 농가당. 월 5만 원 줍니다. 그죠? 농가당. 네, 네. 그런데 요것도 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죠? 아, 확정 예, 아니고요. 예, 확정이 아니고 2020년 계획 수립 중. 네. 예. 그다음에 경북 청송. 네, 네, 네. 여기도 농민수당이고요. 네. 농가당. 네. 50만원. 연간 어? 50만원. 돈이 10만원 작습니다. 예. 이 네.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에 비해 갖고 10만원 작습니다. 그죠? 네. 예. 이것도 2020년 시행. 시행. 그 다음에 경북 봉화. 네. 요거는 명칭이. 네. 농업인 경영 안정자금. 요렇게 네. 말합니다. 그죠? 네. 요것도 농가당. 50만원. 연간 50만원. 요건 2019년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요, 빨리 시행됐습니다. 벌써 네, 그렇죠? 이거는 작년부터 받으셨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경남. 네네. 경남은 노란 거죠, 그죠? 네. 농민수당. 농민수당. 예, 농민 1인당. 1인, 오호, 1인당. 예, 한 명당 네. 월 20만원. 헐. 예, 월 20만원입니다, 그죠? 아니. 지금 농민수당은 원래 농가당인데 그렇죠. 경남은 좀 그냥, 세게 예. 나갔습니다. 농민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농민 한 명당 예, 농민 한 명당 20만원. 그런데 요거는 네. 농민수당 조례안에 주민 발의 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발의하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예. 네. 그다음에 제주도. 네. 제주도도 농민수당. 아, 얘는 농가당 10만원. 요것도 주민 발의 네. 조례안 준비 중. 네. 예,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네. 경북 상주는 어디 됩니까?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 신문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신문에 안 나왔네. 아, 섭섭하네요. 네, 섭섭합니다. 그죠? 뭐 잘 되게 잘 되고 있겠죠? 뭐, 진행 중이겠죠. 그죠? 진행 중이겠습니다. 예. 요렇게 지금 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네.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지급액을 네. 지급 방법은 네. 현금이 아니고 네. 여기 보면은 전액 네.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아, 그죠? 그 지역에서만 네. 쓸 수 그렇죠. 있는 상품권 이런 건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하고 농민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동네 상권도 그걸 이제 지역 화폐를 사용해서 동네 상권도 살린다는 살리고. 그런 네. 취지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까 이게? 네, 네.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죠? 네. 지역 경제도 살아야죠. 네. 네. 아무튼 농민수당 네. 적게는 네. 연 50만원. 네. 연간 50만원. 네. 많게는 연간 6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60만원이 많이 주죠? 아니, 그 경남에서 주민이 발의한 이게 된다 그러면은 1인당 20만원. 월 20만원이면은? 그러면은 240만원인데 1인당. 축하드립니다. 괜찮다 이거 그죠? 네. 그 재미는 그죠? 경남의 농민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농민들에게 네. 조금이나마 좀 네. 혜택을 주고자 이런 걸 만드는 지자체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거 끝낼까요? 네. 네. 우리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